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조선희 작가의 에덴의 건너편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에덴이라는 곳은 모든 것이 풍요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한마디로 유토피아 같이 아름다움으로 가득하고 행복이 넘치는 곳이죠. 그러면 그 건너편은 어떨까요? 에덴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일 것 같습니다. 우린 늘 에덴을 꿈꾸지만 현실은 늘 그 건너편에 있을 때가 많죠. 만약 내 인생이 건너편에 있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기 이 작품의 두 인물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에덴의 건너편, 조선희. 옆집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정현은 일순간 숨이 멎는다. 지난 한 달 내내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도 없었다. 열린 문 안쪽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정현은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갔다. 거실에서 중년 남자와 노부인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집을 아주 깨끗이 써서 도배만 하고 들어오시면... 남자는 복덕방 사람이었다. 정현은 두근대는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심호흡을 했다. 정현은 뒤돌아서 집으로 들어왔다. 옆집에 집 보러 왔나 봐. 정현의 말소리를 듣고 딸 은지가 방에서 나왔다. 빨랑 누가 이사 왔으면 좋겠다. 심심하잖아. 정현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심심해서는 아니었다. 옆집이 오래 비어있다는 게 깨름직했다. 사람의 체온으로 덮여져 있어야 집이다. 사람이 빠져나가고 가구들이 치워지고 온기가 식어버린 집은 더는 집이 아니다. 늦은 밤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을 때 정현은 가끔 뒤통수가 쭈뼛쭈뼛해졌다. 현관문 너머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 껌껌한 공간이 다른 세상에 속해 있는 차가운 영혼들의 거처가 되어 있는지도 몰랐다. 그런 느낌이 들 때 목 뒤에 서늘한 냉기가 느껴졌다. 한마디로 흉가를 옆에 끼고 사는 기분이었다. 정현은 슈퍼에서 사온 푸송기들을 씻어서 녹즙을 만들었다. 녹즙이 담긴 컵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니 아이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있다. 으아, 또 녹즙이야?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돼? 은지는 울상을 지으며 정현을 쳐다보다가 녹즙을 받아서 책상 위에 놓고는 다시 벽 거울을 들여다본다. 은지가 거울 보기를 끔찍해해서 한동안 벽 거울을 치워두었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은지를 보면서 정현은 길고도 고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기분이 들었다. 은지는 머리를 빗고 또 빗었다. 고작 밤송이만큼 자란 머리칼이 빗는다고 모양 날 것도 없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학교에 나가기로 돼 있으니 아무래도 머리가 신경 쓰이는 모양이었다. 2년 만에 등교인데 그럴만도 할 것이다. 엄마, 옆집 원우 아줌마는 어디로 이사갔어? 정현은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그게 먼데, 좀 먼데. 거기가 어딘데? 엄마도 한 번도 안 가봐서 잘 몰라. 정현은 날아오는 돌멩이를 피하듯 질문으로부터 도망쳐 총총히 방을 나와버렸다. 원우 엄마는 박하향 같은 여자였다. 입안에 들어가면 화 하고 퍼지는 박하향이었다. 살결이 유난히 흰 얼굴에서 톡 건들기만 하면 상냥한 웃음과 상쾌한 인사말이 튀어나왔다. 정현은
원우 엄마가 처음 옆집으로 이사 왔을 때가 생각났다. 사람이 너무 맑고 예뻐서 짐짓 거리를 두었었지. 참, 사람의 일이란. 원우 엄마를 처음 봤을 때 뭐랄까 행복이 몸속을 채우고 바깥으로 넘친다면 저런 모습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동글동글 귀염성 있는 얼굴, 단 한 번도 험한 말을 담아본 적이 없을 것 같은 목소리, 헤어스타일과 옷맵시까지도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나 유복한 가정을 만나 유복한 가정을 이루는 에이스 트리플의 행운을 입증하고 있었다. 그런 여자가 이웃, 그것도 현관문을 마주보는 옆집에 이사 왔다는 사실이 그저 달갑지만은 않았다. 간혹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정현은 웃음기 없는 얼굴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고 간혹 질문을 받을 땐 예, 아니요 라고만 대답했다. 서로 간의 사적인 공간의 출입은 되도록 삼가자는 일종의 사무적인 태도였다. 앞집 남자가 대학 교수라던데? 누가 그래? 경비 아저씨가. 어느 날 아침 식탁에서 남편이 던진 한마디가 앞집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인 정보였다. 그때만 해도 정현은 직장에 다닐 때라 반상회조차 한 번 나간 적 없었고 따라서 이른바 지역사회 동향에 철저히 무지했다. 하지만 옆의 여자와 안녕하세요 이상의 말을 주고받을 일은 곧 생겨났다. 어느 날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현관문에 노란색 메모지가 붙어있었다. 낮에 세탁소에서 세탁물을 가져와서 저희 집에 맡아두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시면 찾아가세요. 903호. 정현은 세탁물을 받으면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건들이나 책, 각종 택배도 정현네 부부가 집을 비운 낮 동안 곧잘 옆집을 찾아왔다. 하지만 옆집 여자는 싫은 기색 하나 없이 언제나 쌩글쌩글한 웃음을 지었다. 이제 정현은 인터넷으로 주문할 때 숫제, 부재시 옆집에 맡겨주세요 라는 멘트를 넣었다. 급기야 만만찮은 덩치의 러닝머신을 옆집에서 찾아오는 날 그는 귤 한 박스를 사들고 옆집 초인종을 눌렀다. 그리고 처음으로 옆집 여자와 약간의 대화를 나눴다. 옆집 여자가 집에서 노는 줄 알았더니 상담 전문가래. 일주일에 두 번씩 교회에 나가서 상담한대. 구청 청소년센터에도 나간대. 누가 그래? 옆집 여자가. 만났어? 응, 오늘. 그 여자 아주 인상 좋더라. 친구를 새로 사귄 아이처럼 들떠있던 정현은 남편의 이 말에 기분이 구겨져 버렸다. 글쎄, 그렇긴 한데 뭐 걱정 모르고 사니까. 사람이 구김살 없는 거겠지. 삶이 그에게 친절했던 만큼 그도 그만큼의 친절함을 배웠을 테지 하고 정현은 생각했다. 옆집 여자와의 관계는 물품 보관을 둘러싼 간단한 거래에서 출발해서 이따금 음식을 나눠 먹는 사이로 발전했다. 나눠 먹는다기보다는 주로 옆집 원우 엄마가 퍼주는 식이었다. 매일 파출부를 쓰는 그는 직장에서 돌아와 늦은 저녁을 준비하는 정현에게 요리를 갖다 주었다. 정현은 차츰 옆집 여자의 얼굴에 둥근 네온처럼 떠있는 행복의 빛이 그저 곱게 자란 테마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는 상담 전문가인데다 기독교 신자였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해주는 직업이라면 너그럽고 이해심 많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거기다 신앙이 마음자리를 돈독하게 받쳐주고 있으니 완벽했다. 둘의 관계가 부쩍 가까워진 건 정현이 딸 문제로 직장을 그만둔 다음이었다. 정현이 인생에서 가장 깊숙한 슬럼프를 통과할 때 원우 엄마가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던 것이다.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부쩍 소녀티를 내던 은지가 이따금 피곤하다고 조퇴하거나
머리가 아프다고 해도 그냥 학교 생활이 벅차서 그럴 테지 했다. 동네 병원에서 시간을 허비한 끝에 시내 대학병원에서 최종 진단을 통고받을 때 정현은 머리가 텅 비는 느낌이었다. 뇌종양입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데 햇볕이 노랬다. 나무도 길바닥도 노랬다. 하늘이 콘크리트 지붕처럼 무거워 똑바로 버텨 설 수 없었다. 하늘이 무너지는구나 하는 느낌. 그 다음엔 무너진 하늘에 깔려 숨을 쉬기 힘든 느낌인데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는 딸이 입원해 있는 병원 1층 응급실 간이 침대 위였다. 이건 분명 누군가의 장난이었다. 월급 절반이 은행 융자로 잘려나가긴 했어도 이제 막 내 집을 마련했고 직장에선 승진해서 일에 부쩍 재미를 느끼던 중이었고 부부관계도 무덤덤하나 나름대로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그래서 정연의 인생도 마침내 질풍노도를 넘고 또 넘어 안전한 항구에 닻을 내리는가 싶던 즈음이었다. 정연의 인생에 공짜로 얻은 건 하나도 없었다. 쌀 한 톨, 옷 한 벌, 심지어 남편까지도 열심히 씨 뿌리고 가꿔서 얻은 결과였다. 은지를 낳았을 때 처음으로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구나.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완전한 생명체가 생겨나다니 라고 생각했다. 은지가 뇌종양 판정을 받았을 때 정현은 자신의 수고로운 생애를 그나마 호시탐탐 약탈해가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느꼈다. 정현의 인생에서 최악이었다. 가까스로 짜맞춰놓은 퍼즐 조각들이 한순간에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 한때 인생이라는 상자를 선물꾸러미나 되는 것처럼 기대와 호기심에 차서 끌렀던 적도 있다. 하지만 이젠 그곳에서 무엇이 또 튀어나올지 겁만 날 뿐이었다. 정현은 인생이 무서웠다. 그리고 세상이 미웠다. 은지의 머릿속에 종양 뭉치가 자라도록 사주하고 조종한 누군가가 있을 것 같았다. 모든 사람이 의심스러웠다. 누군가 위로의 말을 건네오면 진심의 함량이 몇 퍼센트일까 저울질했다. 옆집 여자도 미웠다. 상냥함, 너그러움, 무엇보다 그 웃음을 견딜 수 없었다. 정연의 불운을 동정하려는 김이, 그건 더욱 용납할 수 없었다. TV를 켤 수 없었다. TV를 보면 세상은 너무나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었다. 정연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느꼈다. 정연은 일단 직장에 휴직을 신청했다. 딸의 수술도 있었지만 당분간 사람을 피하고 싶었다. 뇌종양 걸린 아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 그게 그들의 죄였다. 원우 엄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집에 와서 정연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고 병원을 찾아와 딸의 병상에서 기도했다. 기도를 마쳤을 때 원우 엄마는 때로 눈자 위에 눈물이 번져 있었다. 정작 정연이 냉담했을 뿐이다. 하느님이 시련을 주실 때는 다 뜻이 있는 거야.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말씀이 있어. 분명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느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건지 생각해 보자. 몰라.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뜻은 무슨 뜻이겠어? 하느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하셨거든. 하느님은 지금 은지를 지켜보고 계셔. 분명히 다시 사랑을 보여주실 거야. 그날이 빨리 오도록 은지 엄마도 같이 기도하자. 평생 교회 근처에도 한 번 안 가본 이런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느님이 들어주겠어? 번번이 그런 식으로 호의를 튕겨냈지만 원우 엄마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구약에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 엄청난 부자이고 가족도 화목하고 믿음도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사탄의 시험에 들어서 재산을 다 잃고 일곱 아들과 세 딸도 모두 잃고 자신도 나중에는 부스럼병에 걸려서 아내한테도 버림받고 폐인이 됐지. 그런데 욥은 끝내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
그리고 계속 기도했지. 나중엔 이런 고백을 해. 벌거벗고 태어난 몸,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하느님께서 주셨던 것, 하느님께서 도로 가져가시는 것일 뿐. 이처럼 단련한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결국 욥은 나중에 하느님이 다 도로 돌려주셨어. 믿음이 이긴 거지.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야. 목숨을 누가 무슨 수로 돌려준단 말이야? 그리고 아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순금이 되면 뭐하고 황금이 되면 뭐해? 정현은 눈앞에 있는 여자가 자신에게 시련을 내린 조물주이기라도 한 듯 노려보며 쏘아붙였다. 그렇잖아도 용의자를 찾는 중이었는데 그 모든 게 하느님의 뜻이었다니. 범인이 제 발로 걸어들어왔단 말이지. 정현은 증오의 목록에 하느님을 추가시켰다. 정현은 원우 엄마를 경멸했다. 세상 어려움 모르고 살아온 네가 뭘 알아? 누굴 상담한다는 거야? 정현은 절망의 심연 그 밑바닥에 심해의 불가사리처럼 납작 들러붙어 있었다. 자려고 눈을 감으면 전기 뱀장어가 푸른 빛을 번쩍이는 껌껌한 해저로 쑥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딸의 손을 잡고 웅덩이에 빠지는 악몽을 자주 꾸었고 잠에서 깨어난 아침에는 죽음처럼 무겁고 축축한 공기가 얼굴을 덮어왔다. 예전엔 남편과 대판 싸우고 집안이 난장판이 된 지옥 같은 아침에도 늘 현관문 밖에 탈옥선이 대기하고 있었다. 집을 나가서 회사에 출근하면 거기엔 또 다른 세상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탈옥선은 치워졌고 악몽엔 출구도 없었다.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병원에 가면 늘 몸에 두 군데쯤 주사바늘을 꽂은 딸이 누워있었다. 정현은 깊은 우울에 빠졌다. 우리 은지한테 전도 좀 해줘. 부탁이야. 정현이 옆집 초인종을 누른 뒤 현관에 선 채로 원우 엄마에게 그렇게 부탁한 것은 성공할 확률이 50%를 넘지 않는다는 뇌수술을 이틀 앞두고였다. 수술 결과에 따라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며 수술을 전후한 모든 조치를 병원 쪽에 일임한다는 각서에 서명을 한 뒤 정현은 병원 뜰러 나왔다. 빈 벤치들도 놔두고 화단 귀퉁이에 걸터앉았다. 몸 어디에 그렇게 많은 물이 들어있었는지 눈물이 한도 끝도 없이 철철 흘러나왔다. 아이는 얼마나 무서울까. 차가운 철제문을 지나 수술실에 들어갈 때, 그리고 어쩌면 다른 세상으로 혼자 떠나갈 때, 엄마도 없이 혼자, 태어나서 지금까지 뭐든지 엄마와 함께 했는데 처음 자기 이름을 쓴 것도 엄마와 함께였고 엄마가 입혀주는 옷을 입었으며 유치원에 가기 싫으면 엄마 따라 회사 가겠다고 떼쓰기도 했는데 한 계절 울다 가는 풀벌레들도 있지만 기왕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와서 고작 10년을 못 채우고 가다니. 진통제를 맞고 잠들어 있는 딸을 바라보면서 정현은 자기는 신을 믿거나 영생을 믿은 적 없지만 딸은 반드시 믿음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소망했다. 그것이 죽음의 문턱에 있는 딸의 그 절대적인 외로움과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설령 일이 나쁘게 된다 해도 아이가 신앙심 많은 노인들처럼 담담하게 그곳에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는 심정으로 그 순간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좋겠다 싶었다. 사실 그때 정현도 신이 있고 영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것이 없다면 어디 가서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정현이 아침부터 문을 두드리고 느닷없는 주문을 했을 때 원우 엄마는 정현이 그동안 포악던 것도 이미 모두 잊은 표정이었다. 병원에 함께 가줄 수 있느냐는 말에 그는 지체 없이 교회에 전화해서 상담 일정을 조정하고는 정현을 따라 나섰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되어
만사가 형통하리라. 주께서는 너희는 거센 비바람에 시달리지 말고 수고하지 말며 병에 걸리지 말라고 이르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굴복하지 말라고 이르셨느니라. 진통제에 취해 다크서클이 진 눈을 흐릿하게 뜨고 있던 은지의 오른손을 잡고 그는 이런 기도를 했다. 병상 맞은편에서 은지의 왼손을 잡고 있던 정연의 눈에서 샘처럼 눈물이 솟았다. 수술은 성공도 실패도 아니었다. 항암 치료를 하다가 상태를 보아 2차 수술을 해야겠다는 것이었다. 정연은 우울이 깊어졌다. 원우 엄마는 더욱 바빠졌다. 착하고 성실한 걸스카우트처럼 반드시 이틀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은지를 돌봐주었다. 그러는 틈틈이 정연을 붙잡고 상담을 했다. 우울이 3개월 이상 가면 곤란해. 은지 엄마도 이제 스스로 우울증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 은지하고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싫으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일과를 다시 짜봐. 하루 종일 병실에 있는 건 안 좋아. 낮에 교대해 줄 사람 찾아봐. 잠시라도 집에 들어가서 눈 좀 붙이고 수영장에 다녀오거나 영화도 보고 산책이라도 해. 햇볕은 우울증 치료제야. 특히 아침 햇살이 아주 좋지. 짬짬이 병원 마당에 나와서 해바라기를 해. 항암제를 맞을 때마다 머리털이 한 줌씩 빠지더니 두 달이 지나자 은지의 머리는 커다란 전구처럼 반들반들해졌다. 깎아머리 위로 절개 부위를 따라 봉합수술 자국이 도드라졌다. 정현은 시장에 가서 은지의 모자를 하나 골랐다. 어느 날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정현은 딸 또래의 한 여자아이 바로 뒤에 서 있게 되었다. 아이는 단발머리였는데 빨간 티셔츠에 하얀 비듬이 점점이 떨어져 있었다. 정현은 그 비듬을 한없는 부러움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러다가 비듬을 털어주는 척 하면서 탐스러운 비듬을 한번 슬쩍 만져보았다. 아이가 아프고 정연이 우울해지고 집안이 구질구질해지면서 남편도 이상해졌다. 첫 수술까지는 바짝 긴장했던 남편이 어느 순간 허물어진다 싶더니 술 마시고 새벽에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다. 남편의 스트레스도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었다. 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거의 4개월 가까이 잠자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 정연의 분노가 폭발한 것은 그 와중에 남편이 뜬금없이 성병을 옮아왔을 때였다. 정연은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다. 성병 걸린 사실을 알게 된 날, 정연은 바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상 그때 정연으로서는 이혼할 겨를도 기력도 없었다. 이혼도 기력이 있을 때 하는 거지 라고 정연은 생각했다. 용서도 역시 기력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다. 정연은 남편을 용서하기도 귀찮았다. 이혼 얘기를 꺼냈을 때 원우 엄마는 그가 별로 급한 일 아니니까 은지가 다 낳고 낳은 다음에 생각하자고 말했다. 정연은 그 말이 정말로 옳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이는 정연보다 두 살 아래였지만 원우 엄마는 지금 성숙한 어른이었고 정연은 앞뒤 못 가리는 어린아이였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들어갔을 때 정연은 깜짝 놀랐다. 구질구질하게 어질러져 있던 집이 깔끔하게 정돈돼 있고 바닥은 반짝반짝 윤을 내고 있었다. 정연은 집을 비운 새 도둑이 들기라도 한 것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부엌도 가지런히 정돈돼 있고 베란다 빨래 건조대에는 옷가지와 수건들이 나풀나풀 말라가고 있었다. 남편과 정연의 속옷들도 나란히 진열돼 있었다. 사정을 알게 되는데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았다. 원우 엄마가 자기네 파출부를 정연네로 보내서 대청소를 시킨 것이다. 정연은 원우 엄마의 마음 씀씀이에 다시 한번 탄복했다. 하지만
즐겁지만은 나는 어떤 감정의 찌꺼기가 남았다. 그게 뭔지 정연도 잘 알 수 없었다. 은지는 두 번째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일단 성공적이었지만 조악은 아직 일렀다. 종양은 제거됐지만 종양에 연결됐던 신경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동안 정기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은 뒤에 경과를 체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종양이 다시 자라날 가능성이 절반이라고 했다. 이것이 게임이라면 역전을 거듭하는 참으로 피말리는 게임이었다. 의사는 아이에게 학교는 아직 무리라면서 공기 좋은 곳에서 쉬게 하라고 했다. 모자를 푹 눌러쓴 은지를 퇴원시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현은 그 아파트가 싫었다. 정현은 남편에게 교회로 이사 가겠다고 했다. 이사 가자가 아니고 이사 가겠다고 말한 건 따라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었다. 아파트를 전세 놓고 양평 쪽에 단독주택을 얻었다. 정현은 휴직을 연장하고 싶었지만 회사가 1년 이상은 허락하지 않았다. 고민 끝에 정현은 사직했다. 정현은 직장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딸의 머릿속에서 혹이 호두할 만큼 자라도록 방치했다. 인생에서 그런 치명적인 실수는 한 번으로 좋겠다. 남편 역시 치명적인 실수는 한 번으로 좋겠다는 좌우명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듯했다. 회사까지 왕복 3시간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귀가가 빨라졌고 술도 크게 줄었다. 일요일엔 반드시 딸과 함께 동네 교회에 예배 보러 갔다. 심한 적대적 무신론자였던 그가 좋은 아빠 노릇하겠다고 교회에 드나들더니 어느 결에 물들었는지 가끔, 아주 가끔 말이야. 하느님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아주 잠깐이지만. 물론 가끔이지. 아주 가끔이긴 한데. 라고 말했다. 정현은 그 어법이 우스워서 오랜만에 하하 크게 소리내 웃었다. 전원주택에서의 생활은 일주일에 나흘은 지낼만하고 사흘은 견디기 힘들었다. 지낼만한 것은 우선 자연이 지닌 무차별적인 치유력 때문이었을 게다. 정현은 매일 아침 아이와 함께 강변까지 걸어나갔다가 돌아왔다. 아침 햇볕, 그 우울증 치료제는 두 사람 모두에게 필수품이었다. 그곳의 우울증 치료제는 성능이 서울 것과는 비할 수 없이 강력했다. 정현은 이따금 비디오 가게에서 영화를 빌려다 보았고 아이를 재우고 난 밤에는 책을 읽었다. 직장 생활하면서 책과는 담쌓고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터라 책 읽기가 매끄럽게 리듬을 타기까지 제법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변화 없는 일과 속에 유폐되어 있다는 느낌이 견디기 힘들었다.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이라고 해서 또 오늘과 다르리라는 보장이 없었다. 남편과 딸 외에 다른 지인의 얼굴을 보려면 어느 하루 큰 마음 먹고 시내로 멀고 먼 여행을 해야 했다. 원우 엄마와는 이따금 전화통화를 했다. 매번 정현에게 기분이 어떤지를 묻고 간단한 심리적 처방을 해주곤 했다. 그는 정현의 남편과 은지가 교회에 나간다는 사실을 매우 흡족해했다. 정현의 가족을 자기 선교 프로그램의 우수생으로 졸업시키겠다고 생각한 그는 지금쯤 환란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또 다른 우울한 신입생을 받아서 성심을 쏟고 있을지도 몰랐다. 정현은 이따금 그의 조언들을 가만히 되새겨보곤 했다. 이를테면 모든 시련이 다 하느님의 뜻이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모든 시련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 사실인 것 같다. 은지일로 정현은 처음엔 자신의 인생이 엉뚱하게 폭격맞아 두동강난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어이없음과 느닷없음까지 합해서 내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일 중독도 다른 중독들처럼 하나의 블랙홀이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기타 부문들을 다 빨아들여버린다.
정현은 딸 때문에 시간을 빼앗긴다고 불평했고 남편과의 잠자리는 다음날 업무에 지장을 줄까봐 꺼렸었다. 코앞에서 그처럼 강력한 메가톤급 폭탄이 터지지 않았더라면 정현은 그 아집의 벙커 바깥으로 코빼기도 내밀지 않았을 게 틀림없다. 정현은 집안에 한껏 멋을 부려놓고 이따금씩 친구들과 옛 직장 동료들을 초대했다. 그들이 고생 많았겠다. 병원에 못 가봐서 미안해. 아이가 잘 견뎌냈으니 다행이네요. 은지가 빨리 완쾌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때 정현은 그 위로의 말에 진심의 함량이 몇 퍼센트인지 따지지 않았다. 그들에게 분명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은지의 알전구 같은 머리를 사람들에게 들킬까 겁나지도 않았다. 정현은 위로의 말을 듣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위로받으려고 전화했어. 라고 말하지 않아도 모두들 약속이나 한 듯 위로의 말들을 건네왔다. 정현이 새로운 생활에 차츰 적응해가던 무렵인데 무슨 일인지 원우 엄마의 전화가 뜸해졌다. 한번 놀러가 봐야지 하고 마음 먹고 있던 어느 날 정현은 원우 엄마의 전화를 받았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 얘기를 꺼내던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이 담담했다. 다만 걸스카우트다운 생기발랄함이 사라져 있었다. 우리 그이가 죽었어. 뭐?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야? 설마 원우 아빠가? 교통사고. 아니, 정말? 정현은 말문이 막혔다. 전화기 저쪽도 잠잠했다. 잠시 뒤 그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아직 피해자 쪽하고 완전히 합의가 안 돼서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보험 처리가 돼서. 그런데 언제였는데 사고가? 일주일 됐어. 그런데 왜 이제야 전화했어? 부질없는 타박이라는 생각에 정현은 입을 다물었다. 은지 엄마, 나 전화 끊을게. 핸드폰이 왔어. 내가 그 상황이라면 그처럼 이성적일 수 있을까? 하고 정현은 생각해 보았다. 흡사 신문에서 읽은 가십 따위를 전하는 말투였다. 정현은 그것이 심리학자인 동시에 기독교 신자인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라고 결론 내렸다. 지적이면서도 종교적인 이 여성은 워낙 바탕이 안전한 사람이라 당장 전쟁이 났다 해도 아이들 옷에다 사진첩, 일기장까지 챙긴 뒤 집안 청소까지 끝내고 나올 위인이었다. 이 여성이 일주일 만에 남편의 일을 알려온 것처럼 위로해주는 일도 그리 급할 건 없다고 정현은 막연히 생각했던 것 같다. 게다가 정현 자신이 타인의 불행에 연민을 나눠줄 만큼 너그러운 상황이 아니었다. 은지가 마지막 검사를 앞두고 있던 무렵이었다. 원래 수술을 받고 퇴원할 때는 1년 뒤에 체크하자더니 판결이 한 달 또 한 달 미뤄졌다. 정현의 가슴은 바싹바싹 타들어갔다. 의사는 세 번씩이나 최종 판단은 다음 달에 검사 한 번 더 해본 다음으로 미루자고 말했다. 의사의 말은 정현에게 사형, 집행유예 한 달이라는 선고였다. 참으로 짓궂고도 변덕스러운 법정이었다. 검사를 앞두고 며칠 동안 정현은 입맛을 잃었다. 또 한 번의 마지막 검사를 위해 병원에 가던 날은 뇌종양 진단을 받고서부터 꼭 2년이 되는 날이었다. 또다시 파닥대는 새 가슴으로 정현은 의사를 만났다. 그리고 마침내 의사에게서 재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 그 순간 정현은 짧은 한숨이 터져나왔다. 오랜 긴장이 일시에 풀리면서 탈진할 때 새어나오는
그런 한숨이었다. 하지만 의사는 금세 준 선물을 도로 빼앗아 가듯 말꼬리를 달았다. 그러니까 일단 완쾌됐지만 전혀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글쎄 한 10%?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정현은 원우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에 그가 생각난 것은 그래도 사형 선고를 면하고 풀려났다는 해방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원우 엄마의 목소리도 거의 한 달 만이었다. 나 오늘 은지 병원에 왔거든. 조금 있다 들를까 하는데 어디 안 나가? 응, 들러. 하지만 사과 한 상자를 들고 원우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정현은 아연했다.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도록 인기척이 없었다. 정현은 아파트 1층 정자에 앉아서 기다렸다. 이따금씩 아는 얼굴들이 지나갔다. 정현은 인사를 하면서 아른채를 했다. 어디로 이사갔는지 또는 아이가 어떤지 물어오는 사람은 경비원 외에는 없었다. 모두들 정현이 지금 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주위가 어둑어둑해지도록 원우네는 돌아오지 않았다. 해가 지고 바람이 서늘해진 탓인지 은지가 재채기를 했다. 정현은 9층 자기네 집으로 올라가서 전세 사는 젊은 엄마에게 사과 상자를 맡기면서 옆집이 돌아오면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은지는 이튿날 아침 열이 나면서 기침을 했다. 역시 그날 나들이가 무리였던 모양이었다. 늦가을의 저녁 바람을 너무 오래 쏘인 것이다. 정현은 은지에게 항생제 하나를 먹이는 일도 일일이 의사에게 물었다. 음식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은지가 감기 들면 정현은 몸살을 앓았다. 이제 그곳에서 두 번째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고작 한 계절을 남겨두고 있지만 정현은 난방시설을 수리하기로 했다. 집안이 어수선해지면서 원훈의 일을 잊고 지내던 어느 날 정현은 막 잠자리에 들었다가 전화벨 소리를 들었다. 원우 엄마였다. 날 죄인 취급하는 거 있지? 나도 피해자란 말이야. 난 지금 남편이 죽었다고. 그런데 한 푼 더 뜯어내자고 물고 늘어지고 협박하고 코 올리게 아들 둘 붙들고 지금 내가 처리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아직 사망신고도 못하고 있어. 그는 한참 동안 신세타령을 늘어놓고는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돌아서며 생각해보니 그날 일에 대해 이런 방구 없는 것도 그렇지만 전화를 받자마자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하소연을 늘어놓는 것도 그답지 않았다. 정현은 혼란스러워졌다. 타고난 상담력이자 전도사로부터 신세타령을 듣게 되다니. 하기야 에이스 트리플이 행운을 타고난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는다는 것부터가 가당찮은 일이었다. 정현은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상담력도 전도사도 못 되지만 그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들어줘야겠다고. 은지가 입원했을 때 원우 엄마의 헌신적인 태도를 떠올리면서 정현은 자신의 무심함을 책망했다. 다음 날 아침 원우네로 전화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예전의 차분함으로 돌아와 있었다. 내가 요즘 좀 힘들어. 사고 뒤처리는 변호사한테 다 떠넘겨버렸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 신앙심도 흔들리고 점점 모르겠어. 그로부터 며칠 뒤였던가. 어느 이른 아침에 원우 엄마의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난다. 약간 쉰 듯한 목소리가 히스테리컬하게 격앙돼 있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어. 하느님이 계시다면 내게 이럴 수는 없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착하게 산다고 애썼다고. 그런데 이게 뭐야? 요즘은 도통 뭐가 뭔지 모르겠어. 남편이 죽던 날 말이야. 내가 응급실 바깥에서 기도드리고 있었거든. 베드가 피에 흠뻑 젖으니까 밤새도록 세 번이나 베드를 갈아내는 거야.
온통 시뻘겋게 된 베드가 세 번이나. 울먹임에 감겨들면서 말이 끊겼다. 나는 주님께 남편을 데려가시지 말라고, 가족에게 돌려보내달라고, 두 아들이 아직 너무 어리다고 기도했어. 밤을 꼬박 새우고 새벽에 응답이 왔어. 하느님 목소리가 들렸어. 너의 뜻이 이루어졌도다. 그때 누가 팔을 툭 쳐서 눈을 뜨고 보니 의사였어. 아, 살아났다는 얘기구나. 그런데 반대였어. 남편이 막 숨을 거뒀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뭐야? 환청이었던 거야. 하루를 굶고 밤을 꼬박 새우고 해서 신경이 극도로 쇠약해졌을 테지. 한번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 한도 끝도 없어. 잠도 안 와. 그는 말을 끝내고 울음을 터뜨렸다. 신발을 도랑에 빠뜨려버린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정연은 묵묵히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그래, 울어. 실컷 울어. 작년에 내게 말했었지. 눈물을 참지 말고 다 흘려버리라고. 슬픔을 다 꺼내놓으라고. 5분, 아니 10분쯤 지났을까. 울음끝이 점차 가늘어지면서 흐느낌으로 바뀔 무렵 정연이 말했다. 원엄마, 옆에 애들 자고 있는 거 아냐? 애들 듣겠다. 겨울을 나면서 은지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항암제 끊고 한 달이 지나자 알전구 표면 위로 봄 새싹처럼 보송보송한 털이 자욱이 솟아났다. 두 달쯤 되자 은지가 걸어갈 때마다 커다란 밤송이 하나가 어깨 위에서 흔들거렸다. 은지는 걸핏하면 성경을 들고 엄마를 가르치려 들었다. 뇌수술을 앞두고 병상에 잠들어 있는 딸을 바라보며 간절히 소망했던 대로 은지는 이제 믿음을 갖게 된 것 같았다. 처음엔 종교의 쉽사리 감화되는 것이 어린아이의 단순함 때문이라 여겼지만, 하지만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연은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질병은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아이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뇌종양 걸린 아이의 엄마는 자신이 뇌종양을 앓는 만큼의 고통을 맛보았다고 믿고 있지만, 아이는 그 엄마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어떤 깊숙한 절망의 공간에 홀로 가 보았을 것이었다. 그 체험이 아이에게 종교적인 세계에서 보통 이상의 안락함을 느끼게 했을지도 몰랐다. 정연은 작정하고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은 원은혜로 전화를 했다. 이제 둘의 대화도 비슷한 패턴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기분이 어때? 전에 원우 엄마가 내게 그런 얘기 했었잖아. 우울증이 3개월 이상 가면 곤란하다고. 3개월 맞지? 6개월이던가? 뭐 여하튼 원우 엄마도 이제 좀 기운을 차려. 원우랑 정우는 아직 세상 모르는 어린애들인데 자기가 너무 그러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 알아. 애들이 불쌍해. 정우는 지 아빠가 어떻게 됐다는 건지도 모르고, 원우는 장례식 때 많이 울더라. 그래도 원우 엄마는 종교가 있으니까 우리처럼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세상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편안하고 그런 거잖아. 그런 게 부러워. 그래도 원우 엄마는 다행인 거지. 모태에서부터 교회에 다녔던 거니까. 근데 종교라는 것도 다 심약한 인간이 설계한 판타지야.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성령을 느낀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망아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창란일지도 몰라. 지금껏 그에게서 종교와 학문은 행복한 동반자였다. 예수와 프로이트가 오른팔과 왼팔처럼 서로 협력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정신분석학은 기독교 신앙을 분석하려 들고 있었다. 그의 육신 안에서 두 팔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한쪽 팔은 이미 치명상을 입은 다음이었다. 성령 충만 상태에 정신 착란 딱지를 붙였다면 이미 게임 끝난 것이다.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원엄마가 전에 나에게 해준 말 기억나?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며? 모든 시련에는 다 하느님의 뜻이 있다고 했잖아. 원엄마의 목소리가 짜증스럽게 튀었다. 나는 남편이 교통사고 당한 데 무슨 뜻이 있는지 모르겠어. 아직도 그 뜻을 발견 못했어. 진짜 선한 사람이라고 모두들 다 칭송하던 사람이 학교 끝나고 멀쩡히 집으로 돌아오다가 길바닥에서 그런 일을 당했는데 나는 도저히 무슨 깊은 뜻이 있는지 모르겠어. 알고 싶지도 않아. 종교가 아니래도 원우 엄마, 심리학 박사잖아. 전에 나한테 해줬던 것처럼 자기 심리를 한번 분석해봐. 그러고 다른 사람들 상담해주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한테 상담해주면 되잖아. 맞아. 상담해주고 그랬지. 그리고 박사가 아니고 석사야. 휴. 집안에만 있지 말고 산책도 하고 그래. 아침 햇볕은 우울증 치료제라며. 원우 엄마가 전에 나한테 그랬잖아. 내가 그런 말 했어? 기억 안 나. 시골집으로 이사와서 두 번째 봄이 오고 있었다. 먼 산에 먼저 온 봄빛은 이내 마당까지 달려왔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향인 거실에 봄볕이 자글자글했다. 전세기간 2년도 끝나가고 은지도 거의 회복되고 해서 정현은 서울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시골에 눌러 살까? 전업주부의 인생을 살아볼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결국 돌아가기로 했다. 정현은 자기 일을 갖고 싶었고 또 남편과 함께 벌어서 빚도 갚아야 했다. 은지가 앓는 동안 빚은 더 불어나 있었다. 정현은 새 직장을 수소문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거르고 있던 어느 날 정현은 새벽 4시쯤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다. 잘못 걸려온 전화련이 했는데 뜻밖의 원우 엄마였다. 히스테리컬한 목소리였다. 나 정말 지쳤어.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원우야, 왜 그래? 마음 굳게 가져. 자기는 그래도 돈 걱정은 없는 사람이잖아. 우리는 그 아파트도 다 빚이야. 그리고 원우 엄마는 직업도 있잖아. 요즘 상담소나 무슨 마음인가 정신인가 하는 클리닉들도 많고 하니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일을 해보는 건 어떨까? 나 상담 일 끊었어. 앞으로 절대 안 할 거야. 절대 남한테 충고하고 그런 일 안 할 거야. 강가의 마을을 조용히 덮어오던 새벽의 물안개 같이 아직 정현의 머리에 졸음이 모자처럼 얹혀 있었지만 그 특이한 고백을 듣는 순간 정현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정현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원우 엄마는 말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잘해. 나도 진짜 도움 많이 됐었어. 사람들 어렵게 사는 얘기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그러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은지 엄마가 몰라서 하는 얘긴데 내가 아는 정신과 의사가 하나 있어. 유능하다고 소문났고 독신이었는데 집에서 기르던 개가 죽자 자살했어. 그래도 자기는 원우랑 정우가 있잖아. 왜? 그러니까 내가 자살할 것 같아서 하는 소리야? 그러더니 그는 갑자기 멍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기야, 그러고 보니 자살 못할 것도 없구나. 핏기가 가시는 음산한 목소리였다. 원우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그래? 이상하게 흐르는 이야기를 주워 담느라 허둥대던 정현은 전화기 저쪽에서 터져나오는 울부짖음에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야? 과부라니? 이럴 순 없어. 나는 뭐든지 최고였단 말이야. 언제나 남들한테 부럽다는 소리 들으며 살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명원 씨는 학교 때도 정말 킹카 중에 킹카였는데 그이가 날 찍었을 때 애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정현은 원우 아빠 이름이 명원이라는 걸 처음 알았다. 그가 남편을 그렇게 부른 건 처음이었다. 원우 엄마, 그런데 자꾸 훈계하려 들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해. 내 얘기를 그냥 들어달란 말이야. 얘기를 들으라고 해놓고 그는 전화를 툭 끊었다. 몇 군데 전화하고 이력서를 내놓고 했더니 두 군데서 인터뷰하러 오라는 연락이 왔다. 정현은 다시 바빠졌다. 원우 엄마에게서도 더는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다. 바쁘다는 건 핑계였고 사실 정현으로서도 전화 걸기가 내키지 않았다. 짐짓 잊고 싶었다. 정현이 아주 힘들 때 그녀가 베풀었던 선량함에 대한 좋은 기억만 남겨두고 싶었다. 아들 하나는 걸리고 또 하나는 유모차에 태운 채 산책하면서 늘 동글동글한 얼굴에 동글동글한 웃음을 짓던 그 원우 엄마가 불과 2년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정현과 통화할 때 언뜻 이상한 말을 했어도 그냥 해보는 소리려니 했다. 불친절한 운명과 첫 대면을 하고는 잠시 중심이 흔들렸다 해도 그는 본래 마음의 자리가 워낙 안전한 사람이었다. 정현이 아파트로 다시 돌아오는 날이었다. 원우 엄마가 내다볼 법도 하건만 옆집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정현은 이삿짐을 나르다가 경비 아저씨로부터 그 일을 전해 듣게 되었다. 되짚어보니 새벽에 정현과 마지막 통화를 한 바로 그날 아침이었다. 아이들이 깨서 거실로 나왔을 때 거실 한가운데 매달려 있는 엄마를 발견했다 한다. 원우 엄마는 거실 상들리에 목을 맸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현은 분노를 느꼈다. 어떻게 아이한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지?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갈 수 있어? 그것도 불과 반년 전에 아빠를 잃은 애들한테. 정현은 이삿짐 나르다 말고 아파트 뒷곁으로 돌아가서는 화단에 걸터앉아 한참을 울었다. 정현은 술렁이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옷서프로 눈물을 닦은 뒤 다시 경비 아저씨에게로 갔다. 그럼 아이들은 어디로 갔어요? 할머니가 와서 데려간다고 했어요. 외할머니가요? 친할머니인지 외가 쪽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정현은 지금도 7살, 5살의 두 아들이 거실 천장에 매달린 엄마를 보았을 순간을 떠올려 볼 때마다 숨이 턱 막힌다. 은지가 항암제 맞고서 온몸을 뒤틀며 똥물까지 토할 때 정현은 딸과 함께 그냥 죽어버릴까 싶다고 원우 엄마에게 말한 적이 있다. 그때 그녀가 한 말이 기억난다. 어떤 잡지에서 읽은 건데 그 필자가 오빠가 죽고 난 다음에 쓴 거였어. 기쁨뿐 아니라 슬픔도 존재의 축복이다. 그런 말이었는데 나는 그 말이 와닿더라. 길고 긴 영생 가운데서도 아담과 이브의 육신을 얻어 이 지상에 보내지는 건 아주 잠깐이거든. 그야말로 한순간이지. 그러니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건 그곳으로 이미 축복인 거야. 기쁨뿐 아니라 슬픔도 존재의 축복이라는 말을 정현은 되새김해 본다. 인생은 즐거운 일만 있을 수는 없는 것. 그러니까 기쁨과 슬픔이 한 세트라는 얘기일 테지. 어둠이 밝음을 낳는 것처럼 기쁨은 슬픔이 낳는 것. 그러니 겁내고 피하려 할 필요 없다. 슬픔과 우울까지가 다 인생을 인생답게 하는 성분들이니까.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 모든 걸 이론으로만, 교리로만 이해했던 걸까? 정연은 전화 통화를 할 때 그가 단단한 벽처럼 정연의 말들을 튕겨내는 느낌이었다. 예전에 그가 상담 여기자 전도사를 자청했을 때 정연도 때로 반발했지만 그래도 많은 도움을 얻었다. 햇볕을 쪼이라기에 산책을 했고 모든 고난은 다 보상이 있다는데 수긍했다. 마침내 딸을 교회에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그 자신은 정연의 얘기에 처음부터 귀를 닫고 있었던 것 같다. 지식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이 때론 사람을 정신적 오만의 갑옷에 가두는지도 모른다. 그는 시련의 늪을 건너보지 않은 순수한 걸스카우트였을까? 정연은 최소한 자기처럼 그가 젊은 날에 혹독한 시련을 당해보았더라면, 그래서 죽고 싶었던 경험을 단 한 번이라도 했더라면 남편을 잃은 뒤 그렇게 쉽게 자신을 던져버리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막연히 했다. 아이는 아직도 제 방에서 머리를 빗고 있다. 키 작은 거울 앞에서 구부정하게 서서 열심히 머리를 빗고 있다. 밤송인 머리카락에다 머리핀을 이리 꽂아보고 저리 꽂아보고 한다. 그러고 보니 키 큰 거울을 새로 사줘야겠다 하고 정현은 생각했다. 거울을 입고 사는 동안 아이가 훌쩍 커버렸다. 머릿속을 두 번씩이나 헤집고는 제초제를 뿌려 암세포와 멀쩡한 세포를 함께 말려잡는 동안에도 아이는 자라고 있었다. 세상 저편으로 건너가는 레떼의 강에 무릎까지 잠기는 동안에도 쉴 새 없이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정현은 어린 시절 교정의 포플러 나무를 떠올렸다. 여름에는 새까만 송충이 같은 것들이 나무에 다닥다닥 붙었다가 땅바닥으로 투둑투둑 떨어지곤 했다. 하지만 온통 검게 타버린 이파리들을 단 채 포플러 나무는 하늘로 곧게 뻗어올랐다. 정현은 빈 녹즙잔을 가지러 아이 방으로 갔다. 엄마, 나 차라리 모자를 다시 뒤집어 써버릴까? 은지는 체념했는지 머리빗을 바닥에 내려놓고는 투덜댔다. 에이, 어깨에 비듬만 잔뜩 떨어졌잖아. 단발머리가 되려면 한두 달은 기다려야 할 더벅머리 아래로 진짜 점점이 하얀 비듬이 떨어져 있었다. 아이는 비듬을 털겠다고 어깨로 손을 가져갔다. 정현은 얼른 딸의 손을 잡았다. 좀 놔둬. 왜? 그냥 반가워서. 은지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정연을 올려다보다가 엄마의 말뜻을 이해했는지 씨 웃었다. 아빠하고 교회 여러 군데 다녀봤잖아. 길 건너 교회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이번 일요일부터 거기 다닐까 봐. 근데 엄마, 난 왜 자꾸 아프지? 하느님이 나는 돌멩이가 좀 섞인 흙으로 빚으셨나 봐. 정현은 딸의 밤송이 머리를 손바닥으로 한번 쓸어보고는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머리에 블리치 넣어볼까? 정현은 미장원에 데려가려고 딸과 함께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정현은 물끄러움이 옆집 현관문을 바라보았다. 복덕방 아저씨가 돌아갔는지 현관문은 다시 닫혀있다. 노부인은 계약을 하고 갔을까? 현관문에는 여전히 원운의 교회 마크가 붙어있다. 다가가서 보니 붉은 십자가 아래 금박을 입힌 글씨가 두 줄로 적혀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이 소설을 읽고서 딱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행복과 시련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신의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이요, 늘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인생이 늘 시련만 있는 것도 아니겠죠. 인간이 자연의 일부인 것처럼 인간은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주는 행복과 시련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자연에 거스르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게 여겨질 뿐입니다. 하지만 언제 시련이 닥칠지 언제 행복이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알면 그게 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늘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할 땐 행복을 마음껏 누리되 겸손하게 다음에 올 무언가를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시련을 겪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겸손한 마음으로 견뎌내며 그 다음에 올 무언가를 차분하게 기다리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어떤 때 특이한 상황에서 행복과 시련이 동시에 들이닥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뭐 그럴 땐 그냥 순서대로 겪어내면 될 일이겠죠. 이 작품에서 보면요. 원우엄마와 정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시련을 먼저 경험해 봤느냐, 못 해봤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개인적인 성향 차이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개인적인 성향차가 크게 영향을 주더라도 결정적으로 두 사람의 삶을 교차하게 만든 것은 실전적인 경험의 유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우엄마는 부유한 가정에서 꽃같은 대우를 받으며 자라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결혼을 하고 예쁜 자식들을 낳아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던 사람인데 반해 정연의 인생은 공짜로 얻은 것 하나도 없었다고 할 만큼 모든 것을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낸 삶이었죠. 그 속에서 또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어냈겠습니까? 더구나 딸 은지의 뇌종양 판정은 정연의 인생에서 최악이었다고 할 만큼 아주 크나큰 시련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것들을 잘 견디며 어떻게든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정연이라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확연하죠. 그리고 딸 은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울 때 그녀에게 힘을 불어넣어준 사람이 원우 엄마였어요. 그래서 원우 엄마에게 시련이 닥쳤을 때 정연은 자신이 원우 엄마에게 들어서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되돌려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원우 엄마는 정작 자신이 시련을 당하게 되자 그동안 자신이 내뱉었던 수많은 위로의 말도 종교의 신앙마저도 도움이 되질 못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위로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온갖 힘이 나는 위로를 해줬으면서도 정작 자신에게 그 위로의 말들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게 이 얼마나 모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훌륭한 논리와 이론으로 무장을 했더라도 한 번의 시련을 경험하는 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원우 엄마가 결혼 이전에 또는 결혼 후에도 자잘한 시련들을 겪어내면서 조금 더 단단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련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고 인생의 색채를 더욱 풍요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쉬운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내 힘에 부치는 일이라도 일부러 찾아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인생의 시련이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일전에 봤던 영화에서 나온 어떤 멋진 대사가 생각이 나서 소개를 해드리고 감상평을 마칠까 합니다. 맷 데이먼이 마크 와튼이라는 인물로 분했던 영화 마션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화성에서 탐사 활동을 하다가 화성의 폭풍 때문에 화성 기지를 떠나게 되었는데 어쩌다 보니
마크 와트리만 화성기지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덩그러니 혼자요. 그러다가 그가 거기에 홀로 남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된 나사에서 긴급히 지구로 귀향하던 대원들을 돌려보내 마크를 데려온다는 이야기였는데요. 그가 지구에 무사히 돌아와서 미래 우주 비행사가 될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되게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냐면요. 어느 순간 모든 게 잘못될 겁니다. 모든 게 잘못돼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게 끝이구나. 이렇게 내가 끝나는구나. 그때 당신은 그걸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뭔가를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면 그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행동하려는 자세를 강조하는 말인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을 겪게 될 때 마크 와트니가 한 말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문제가 너무 많다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서 주저앉아서 낙담하지 말고 그저 한 번에 한 문제씩 집중하고 해결하다 보면 시련은 오히려 극복되어가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극복의 경험은 자신을 더 강하고 유연하고 깊은 사고를 할 줄 알게 되는 사려 깊은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련은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아니라 내가 도전해서 해결하고 나를 더 성장시켜주는 아주 좋은 밑거름이 되겠죠. 이상으로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작품은 조선희 작가의 단편소설 에덴의 건너편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만나 뵐 때까지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